1, 2, 3, 4 버블 버블. 마술의 단골 아이템 비눗방울이 빠지면 섭섭하겠죠. 와우, 마술사는 뭔가 달라도 다르군요. 도구도 없이 손으로 풀어 비눗방울을 만들기도 하고요. 힘을 가해도 터지지 않는 건 물론 비눗방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도 끄떡 없습니다. 마술사의 비눗방울엔 어떤 비법이 숨어 있는 걸까요? 이 비누방울과 같은 것은 표면 장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의 자유 표면에서 표면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. 물은 표면 장력이 매우 커서 거품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물에 계면활성제인 세제를 집어넣게 되면 거품이 잘 발생할 수 있게 해주죠. 하지만 이때 발생한 거품 같은 경우도 수분이 증발하면서 비누방울에 구멍이 나서 잘 터지게 됩니다. 이렇게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보통 많이 첨가하는 것이 화장품 원료의 일종인 글리세린 그리고 물엿과 같은 것을 사용을 합니다. 글리세린 같은 경우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면서 비누방울이 잘 터지지 않게 해주고, 물엿과 같은 경우는 점성을 띠게 해주면서 비누방울이 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. 이거 한번 해봐도 돼요? 네네, 해보세요, 해보세요. 대박. 자자자자, 커다란 비눗방울 만들기에 도전한 톡톡씨? 오! 이건 무름씨의 신종 버블쇼인가요? 우와! 새 남자, 비눗방울만큼이나 투명하고 순수한 표정이네요. 거대한 비눗방울에 갇혀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우리의 뇌순남들! 어때요? 과학과 친해지니 재밌는 일만 일어날 것 같죠?